스타킹을 얘기해서 들어간 거야. 스타킹 아니었어. 나도 처음에 스타킹이 만든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게 조이는 양말 안 신으려고 뭐 이렇게 하다가 그걸 발견됐나? 모르겠어. 내려갈까 봐 그런 거야. 야, 진짜 궁금하다. 가토벨트의 시작은 여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합니다. 칸트는 무릎까지 오는 양말의 끈이 다리의 혈액순환을 막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시계 용수철을 넣은 작은 상자 두 개를 허벅지에 부착하고 용수철에 끈을 묶은 후 고리를 달아 양말 상단에 구멍에 고리를 걸었는데요. 양말이 고정이 되면서 무릎이 조이는 부분은 헐렁하게 조절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웃긴다 웃긴다. 아 여기 이렇게 딱 양말 조이니까 이것도 마치지 못할 이품품이야 진짜. 야 뺏어왔어 뺏어왔어. 뺏어. 야 이거를 2%라고 하는 거냐? 조용히 깔아두다가 맞춰야겠다 이제는. 아. 이 정도는 또 이제 왜냐면 너무 빨리 맞추는 것도 사실. 그래. 그러지. 야 근데 네분 특히 이렇게 티키타카 하는 게 훨씬 보기 좋네. 어때? 어때? 우리가 맞춰 나가는 방법이? 어 근데 아 진짜 제작진이 이런 마인드. 제작진 마인드를 조금 느꼈어. 아 그래? 근데 확실히 장훈이 형이 오니까 승부사답게 앞서가네. 어. 자, 2대1이야. 네. 아우. 2대1. 결과가 중요한 거지. 그렇지. 아니야. 야, 그래서 장훈이가 진짜 살찐 성인으로 아까 그 뭐야? 살찐 성인이요? 살찐 성인이요? 아니, 살찐 성인. 살찐 성 뭐. 그래, 저 아까 그 김서영 씨 때문에. 진짜 방송가에서 보기 힘들다는 서장훈 개인기를 봤네요. 그럼. 우리 한 점 줘도 돼. 2대1입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관상학에서는 코는 재물을 상징하는 부위라고 하는데요. 어디? 재물. 코의 살집이 두툼하고 콧방울이 클수록 부자상이며 부자상? 콧구멍이 클수록 사업의 규모가 크다고 합니다. 진짜? 하지만 말년까지 사회 활동을 하고 재보군이 좋으려면 코뿐만 아니라 이것 역시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정답. 무엇일까요? 어? 이것은 정답. 무엇일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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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아니야? 수기가 이런 쪽을 되게 좋아해. 어쩐눈봐. 아는 눈이야, 아는 눈. 수기가 이렇게 던지면서 정답 잘 안 해. 1년에 한 번 나오는 거야. 정답, 이거는 그치. 확실하다는 거. 거의 없었어. 말년은? 말년은? 턱선이지. 아, 하관. 하관. 하관, 턱선. 여기가 넓어야 돼. 그래. 여기 좋아야지 말년은 좋다고 해. 여기가 빡! 근데 문제가 말년이었어? 아니 마지막 말년에게 아. 이것까지 좋아야 재물운이 말년까지 좋으려면 코뿐만이 아니라 이것도 좋아야 된다고. 어? 맞다 말년이네. 타 뭐 아니야? 정답. 나 정답인 줄 알았는데. 통인데? 정답. 야야 얼굴 부위 얼마 안 돼 던져. 그리고 이미 형은 알 것 같아 이런 거. 아유 보통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뭐 이렇게 쉽게 내진 않았겠지. 귓볼. 귓볼. 그렇지 귓볼. 인중!